대답을 안 할 때가 있어.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못 하지. 그치?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한 거야.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언젠가 한번 해줘야겠다 싶었었어. 자기는? 듣기 싫은 말? 어. 없어. 없어. 그런 거 하지 말고. 어? 얘기해봐. 어. 자주 하는 말은 내가 알지. 뭐? 마누라 어디야? 빨리 와. 아니, 내가 하는 말 중에 듣기 싫은 말. 내가 하는 말 중에 듣기 싫은 말. 솔직히 지금 얘기하면 내가 진짜 앞으로 평소에 안 해주고 지금 안 하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한다. 밥 혼자 먹어? 자기야, 또 해줄 말 있어? 우우 그런 소리 내시. 리액션 할 때. 근데 자기야 그렇게 하면 왜? 아줌마 같거든. 당신 나 근데. 근데 아줌마. 당신 아줌마지. 그래서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영원한 처녀. 왜? 성충이. 어디 여기 내려가고 있잖아. 아, 자기 손을 하지 마. 어머 어머. 조심해서. 그래도 여기만 나와도 그지? 우리가 95년 3월 10일 날 결혼했잖아. 왜 신혼 첫날 내가 당신 자는 사이에 거기 호텔 그 맞아 냅킨에다가 편지 써줬잖아. 그래갖고 평생 당신을 지켜줄게 아마 이렇게 썼을 거야.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당신이 날 지켜줬더라고. 당신이 그래, 그런 진짜로 이렇게 오늘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가족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줬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까지는 안 했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 가족으로서 있었다는 것만으로. 근데 자기야 내가 많이 뭐 이끌어줬다 그러지만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될 것 같아. 왜냐면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내가 잘못한 거야. 자기가 그래도 정말 우리 집안에 가장이고 이제는 조금 잘못되더라도 자기 말을 듣는 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. 신중하게 앞으로 더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래.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. 알았어. 그럼 내 말은 좀 신중하게, 들어왔고. 정 물어볼 사람 없으면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. 그러니까 항상 그러지. 여보 뭐 먹을래? 당신이 정해. 아니야 당신이 정해. 당신이 정해. 그래 중국 음식 먹을까? 중국 음식을 안 먹고 싶은데? 그건 똑같지. 자기랑 나랑도 똑같잖아. 30분 식당. 그러면 어떻게 뭐 초밥 먹을까? 초밥만 빼고.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는 그냥 당신이 다 정해 그냥. 그리고 생각해봤더니 근데 그동안 당신한테 해준 게 너무 없는 거야. 해준 게. 왜 해준 게 없어? 당신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. 뭐 사다 주면 가서 반품 해오라 그러지. 내가 사면은 띵동하고 당신 핸드폰에 다 얼마 썼는지 다 뜨지. 내가 그러니까. 왜 둘러보는지 알지? 설마 이벤트 준비했겠냐 봐라 진짜. 아니. 그러니까. 해봐. 그래서 말을 해봐. 겁먹지 말고 해봐 자기야. 물론 유리알처럼 서로 투명한 건 좋은데 그래도 너무 해준 게 없어서 그래서 감사패를 하나 준비했어. 아마 그 감사패에 글을 자기가 썼어? 그럼 좋아해. 그러니까 감사패를 아 진짜 감사패에 유리왕의 황조가에 이은 시를 아까 말한 그 시조를 썼어? 감사패를 앉아있어. 어머 진짜 그렇게 만드셨구나. 너무 땡큐. 감사패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. 아 예쁘다. 마누라 어디야? 마누라 어디야? 마누라 빨리 와. 마누라 밥 먹자. 밥 먹고 놀아줘. 마누라 잘 웃고 수다도 잘 떨고 몸매도 착하고 마음은 더 착해. 마누라 어디 가? 마누라 나도 가. 손잡고 같이 가. 어디든 같이 가. 만나서 반가워.
살아서 고마워. 한평생 행복해. 마누라 사랑해. 고마워.